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 문법. 오늘은 휴지하고 세제를 줬더니 좋아하던데요입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나카 씨한테 집들이 선물 줬어요? 그럼요. 지난번 집에 갔을 때 줬어요. 다나카 씨가 좋아했어요? 네, 휴지하고 세제를 줬더니 좋아하던데요. 네, 휴지하고 세제를 줬더니 좋아하던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휴지하고 세제를 줬더니 좋아하던데요. 동사 어떠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앞문장에는 과거, 직접 관찰, 경험한 행위, 뒷문장에는 그 행위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의미가 조금 복잡한데 우리 천천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앞문장에는 과거에 직접 한 관찰이나 경험한 행위,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돼요. 경험, 이 경험에는 관찰, 내가 직접 듣거나 또는 보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요. 두 번째는 그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남편의 경험이에요. 남편의 행동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내는 어떤 반응,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아내가 울었어요. 앞에 있는 남편이 이런 경험과 행위를 해서 그 반응을 아내가 울었어요로 보인 거예요. 이렇게 이두 문장을 이 문법을 써서 한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생일을 잊어버렸더니 아내가 울었어요입니다. 자, 이때 앞 문장의 생일을 잊어버렸더니의 주어는 누구예요? 맞아요. 남편입니다. 그쵸? 뭐또 제가 되겠죠. 아, 제가 생일을 잊어버렸더니 두 번째 주어 누구예요? 반응을 보인 주어는 아내예요. 그래서 이두 문장에서는 보통 주어가 한 개, 주어가 두 개. 이렇게 주어가 두개 보입니다. 제가 생일을 잊어버렸더니 아내가 울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경험. 반응.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누가요? 제가. 주어 1이죠. 제가 약을 먹었어요. 결과, 반응은 어떨까요? 감기가 금방 나았어요. 주어죠? 주어 2. 이 문장을 어떤 이로 연결해 볼까요? 약을 먹었더니 감기가 금방 나았어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은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동사, 그리고 과거, 어떤 이로 연결이 돼야 돼요. 현재나 미래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반응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역시 과거로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그럼 문장으로 천천히 살펴볼게요. 제가 이사를 도와줬더니 다나카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자, 제가 주어 1. 뭐 했어요? 이사를 도와줬어요. 경험, 행위예요. 제가 도와주니까 다나카 씨는 어떤 반응, 어떤 결과를 보여줬어요? 다나카 씨가 주어 2죠. 저녁을 사줬어요. 제가 도와줬어요. 다나카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이렇게 행위와 반응이 있어요. 주어 두 개, 앞에 있는 거 과거입니다. 자, 이때 도와주다. 도와주다의 모음이 우죠. 그래서 앗썼더니의 어떠니. 어떠니와 연결돼야 돼요. 도와줬더니.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더니 경험입니다. 다음 날 책이 도착했어요. 결과 반응이에요. 자, 여기에는 주어가 보이지 않지만 주어가 뭐예요? 아,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더니 어때요? 반응이 뭐예요? 다음 날 주어 이 책이 도착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주문하다 하다 동사죠. 그래서 하다 동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였더니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였더니 같이 결합이 되면 했더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주문했더니 다음날 책이 도착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회사 일이 많다고 했더니 선배가 도와줬어요. 역시 주어 1, 주어 2. 제가 먼저 경험, 관찰, 제가 한 행동, 그 다음에 선배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 어떤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경험, 간단하게 과거에 대한 경험,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뒤에는 뭐예요? 반응,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주어는 몇 개예요? 주어는 두 개. 주어, 주어. 그 다음 동사는 어때요? 꼭 과거를 써야 한다는 거. 괜찮을까요? 자,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가 잔소리를 아이가 울었어요. 1번 했더니, 2번 했으면, 3번 했다가, 4번 했지만. 정답은 1번 했더니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아이가 울었어요. 자, 여기에서 볼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주어 두 개. 그쵸? 그리고 뒤에는 과거네요. 제가 잔소리를, 어때요? 경험. 행위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경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답은 했더니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쓰면 안 돼요? 네. 하니까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엇 무엇 으니까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유예요. 비가 오니까 우산 가져가세요.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불러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지만 두 번째는 동사 1이 끝나고 동사 2가 될 때 이 결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으니까를 사용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집에 도착하니까 10시였어요. 뭐예요? 집에 도착한 후에 10시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두 번째 의미로 쓸 때는 동사 어떠니 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픽에서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문법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했더니와 하니까는 의미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하니까요. 선생님 과거니까 했으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동사 다음에 또 동사로 연결될 때는 과거으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동사에 바로 하니까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했으면입니다. 무엇 무엇 으면 이건 가정이죠. 가정은 여러분 뒤에 과거가 왔기 때문에 가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했다가. 했다가는 어때요? 문장이 중간에 스탑될 때 사용하는, 중단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마지막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의 의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했더니, 경험을 나타내고 반응을 보이는 했더니가 정답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경험을 나타내고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 어떠니. 여러분 나중에
동사으니까 두 번째 의미하고 잘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